김상윤 이델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중동 긴장감이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국제 금리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수심이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수비수 역할을 했던 국제 유가가 국제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됐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우선 아까 말씀대로 국제 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년물 국제 금리는 3.7%까지, 10년물 국제 금리도 3.85%까지 올랐는데요. 각각 연중 최저치가 3.5%, 3.6% 정도였던 걸 고려하면 약 20bp가 뛴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순항주의라는 데이터가 계속 나면서 국제 금리를 우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확장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죠. IMSM은 지난 9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4.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시장 예상치 51.7보다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동북부 항만 노동자의 파업으로 공급망 붕괴 우려가 커진 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코스트코 등 마트에 가봤는데요. 이미 공급 부족 우려에 물과 휴지, 바나나 등에 대한 살뜰기가 이루어지면서 내신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파업 여파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우려가 나타난 것입니다. 네, 중동 리스크에다가 항만 파업까지 약간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이 증시 수비수 역할을 했던 유가도 밤사이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동 긴장감에 따라서 상승세가 지난 며칠 사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지금 국제 유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오늘 일단 유가가 5%나 급등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이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방침을 밝힌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직격하면 원유 공급망이 크게 붕괴될 수 있는데요. 올펙 회원국인 이란은 하루 3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하면 이란 주변인 페르시아만에서 생산이 유통되는 1,300만 배럴의 원유와 500만 배럴의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걸프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리증권은 석유 열분의 생산 능력이 중동, 특히 걸프만 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더욱 광범위한 전쟁이 터지면 원유 수급은 매우 위험한 수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의 주요 수산을 공격하면서 이슬람 공화국의 분쟁을 격화시켜 더 많은 국가를 끌어들이고 잠재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기회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제 유가를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밤사이에 여러 가지 지표도 공개가 됐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왜곡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던데 구체적인 고용 상황은 오늘 밤에 나올 9월 고용 보고서에 아무래도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중동 사태 확산 여부를 보면서 한국 시간은 오늘 밤 나올 9월 고용 보고서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서는 일단 9월 고용 상황은 8월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고용 둔화, 폭의 임금 상승 등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다우존스 컨센서스에 따르면 비농업 고용은 9월에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월 14만 2천 명보다 소폭 올라간 수치죠. 실업률은 3.2%로 전월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수치가 나온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없이 금리를 단계적으로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25bp씩 점진적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이죠. 다만 물가 상승률과 달리 고용지표는 요새 들어 워낙 들쑥날쑥하게 치는 터라 상당한 상승 또는 하락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이 예상보다 더 둔화한다면 11월 빅업 가능성은 더 커질 수도 있죠.
이런저런 변수가 많은 상황인 만큼 투자자들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상황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목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